SBA 융자 최강 뱅크아시아 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7월 1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영상 28도, 밤 최저 기온 67도, 섭씨 영상 19도입니다. 오늘 하루 맑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무덥고 화창한 날씨는 주말과 다음 주 독립기념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며 일요일 한 차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종무 보도본부장의 지역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금요일 뉴욕 1원의 주요 한국어 방송에 실린 로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로 가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그 플러싱 일대 강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관할 109 경찰서에 따르면 한 달간 통계가 22건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9건이 신고돼 하루에 한 차례 이상 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9 경찰서 측은 스마트폰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면서 범행 도중에 신체적인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아시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경찰서 측은 일부 유흥업소에서 케타민 등 마약 거래와 사용이 만연하고 있다면서 커뮤니티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군요. 다음 소식은 한인 커뮤니티 재단 KACF가 17개 단체에 보조금 42만 불을 지급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인단체로는 불쿨인 한인노인회와 패밀리터치, 한미정신건강협회, 뉴욕가정상담소, 대뉴욕노인복지회, 뉴욕한인봉사센터, 민권센터 등 7곳이고 나머지 또 타민족들에게도 그 이 보조금을 지불한다고 하는군요. 벌써 이 한인사회를 넘어서 타민족에게 손을 내밀고 있군요. 다음 소식은 뉴저지 리오니아에서 시장에 출마하게 된 최용식 후보가 공식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 4일 월요일이죠. 4일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되는 레오니아 연례 기금 모금 행사인 5K 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사가 끝난 뒤에 레오니아 우드렌 공원에서 바베큐 파티도 개최하고 여기에는 또 아무나 주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압류 위기에 처해 있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최고 5만 불까지 무상 지원을 하는 케이스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연방주택도시개발국이 30일 뉴욕과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27개 주에 긴급주택 소유주 융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소유주가 실직이나 질병 등에 따른 수입 감소로 압류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받은 후 같은 집에 살면서 모기지 융자금을 제때 상환하면 해마다 20%씩 탕감을 받을 수 있고 5년 후에는 상환 의무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주택도시개발국은 총 10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고 이로 인해서 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는 어제 실시된 제2차 재외국민 투표 결과를 전하고 있군요. 총영사관에서 실시됐던 어제 제2차 재외국민 모의 투표가 8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기사인데요. 모의 투표에서 재외선거 유권자 20명 중 16명, 국외 부재자 46명 중 38명 등 총 54명이 참여해서 82%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4배 가까이 증가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참가한 어느 유권자는
버스와 전철을 타고 2시간이 걸려서 투표소를 찾은 것은 너무 불편하다고 또 호소했다는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독립기념일 연휴에 90도가 넘는 찜통 더위를 보일 것이라는 예고 기사입니다. 연방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이 86도까지 올라가다가 일요일인 3일 한 차례 비가 온 뒤 독립기념일인 4일에는 다시 9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독립기념일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8일부터는 100도를 넘는 본격적인 찜통 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존슨앤존슨사가 제조하는 타이레놀, 두통에 먹는 상비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타이레놀을 리콜한다는 소식입니다. 29일부터 그 당위정 타입 진통제 타이레놀의 일부 제품 6만 912병에 대해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리콜 대상은 2009년 2월에 제조된 타이레놀 엑스트라 스트렝스 캡플렛으로 미국에서 유통되는 부분입니다. 이 회사 측은 이번 조치가 부작용이나 안전성 문제로 단행된 것이 아니고 제조 공정 과정에 문제들이 발견됨에 따라서 취해진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타이레놀 사시는 분들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번 그 독립기념일 연휴에 집에 홀로 남게 되는 청소년들이 탈선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전문가들은 여름방학은 각종 그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는 시기로 특히 독립기념일과 같은 연휴 기간에는 많은 부모들이 장거리 여행을 떠나 홀로 집에 남은 청소년들이 부모 몰래 하우스파티를 벌이기도 한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연휴 기간에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모든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독립기념일 연휴에는 집 안팎에서 청소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과감한 불꽃놀이를 벌여서 화재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7월 1일 금요일 지역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독립기념일 연휴가 이번 주말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즐거운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둔 시민들의 표정을 주혜진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은 미국의 탄생일로 1776년 7월 4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이날 미국 전역은 페스티벌, 불꽃놀이, 바베큐와 같이 파티 문화로 떠들썩해집니다. 낮에는 애국적 연설이 넘치는 기념식과 옛 미국의 선조들이 살던 때를 연상시키는 민속적 퍼레이드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벌어지고 저녁에는 매년 현지인들이 가장 큰 기대를 하는 성대한 불꽃놀이가 열립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뉴욕 뉴저지 시민들은 여행 계획과 특수 세일 기대로 들뜬 분위기입니다. 오랜만에 휴식이라서 친구들 만나서 농구도 하고 바베큐도 하고 저녁에는 불꽃놀이 보러 갈 계획이에요. 네, 독립기념일 때 여기 뒤에 다리 밑에 가가지고 불꽃놀이 보려고요. Over this weekend, I'm gonna go whitewater rafting in Pennsylvania. Gonna enjoy the fireworks. And I'm gonna be relaxing in the beach. Sunday, I'm going for barbecue, friend's house. Gonna have a little baby. I guess I'm gonna have a lot of fun. I love baby. 메모리얼 데이 황금 연휴 이후 오랜만에 찾아온 장기간의 연휴 휴가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립기념일의 참뜻을 되새기고 역사의 깊은 의미를 알아보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대뉴욕 지역 한인회 연합회가 28일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재외 국민 선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뉴욕 지역 한인회 연합회가 지난 28일 플러시 열린 공원에서 진승엽 재외선거관을 초청해 내년에 치러질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재외국민선거 유권자 수는 전체 유권자의 5.7%인 230만여 명입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표차가 39만 표고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57만 표인 것으로 볼 때
이는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현재 해외에서 불법 선거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수단이 없어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공정선거 관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우편 투표라든가 추가 투표소 뭐 여러 가지 동포사회에서 정치권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 문제는 국내 같은 경우에 대리 투표라든가 매표 행위 이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처음 도입되는 재선거에서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승열 재외선거관은 재외국민선거가 내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한인들이 선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현지 언론 등을 통한 홍보로 자율적인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재단이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미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인 와플 과정의 접수를 7월 10일 마감합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재단이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미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인 We are the future leader 와플 과정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와플 대상자는 총 50명이며 2주에 한 번씩 모여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접수 마감은 7월 10일까지며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인 2세들을 지도자로 양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4년차 되는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은 그 퍼블릭 스피킹과 리더십 쪽에 많은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남 앞에서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연습을 통해서 남 앞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퍼블릭 스피킹을 중점적으로 배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50명이 모여서 서로의 그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미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와플 교육은 10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공서 견학과 법원 방문, 공원 관람, 분과별 활동 등을 통해 미래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쌓고 학생들의 자신감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청소년재단 와플 프로그램 마감 신청 날짜가 7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4기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안에 사인업을 하시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미주한인 청소년재단에서는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관공서와 정치인 사무실, 선거 사무실 등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재단에서는 해마다 우수 고등학생과 대학생 20명을 선발해 1,000달러씩의 장학금도 지급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10일 안에 한글을 깨우치게 해준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7월 맨하탄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한글 여름 캠프를 개최하는 권마태 목사가 최경미 미주 한국어 교육재단 회장과 함께 미디어 코리아 그룹을 방문해 맨하탄 여름 한글 캠프에 한인 2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적으로 창안된 획기적인 한글 공식을 바탕으로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루에 한 시간씩 단 열흘 안에 빠르고 쉽게 한글을 깨우칠 수 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10년간 미 서부 지역에서 대단한 한글 열풍을 올렸던 권마태 목사가 오는 7월 맨하탄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여름 한글 캠프를 시작하면서 뉴욕 지역에 본격적인 한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권마태 목사는 29일 최경미 미주 한국어 교육재단 회장과 함께 미디어 코리아 그룹을 방문해 오는 7월 11일부터 열리는 맨하탄 권마태 한글 캠프를 소개하면서 한글에 서투른 한인 2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2세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와도 그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이나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그들은 미 주류사회에 진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권마태 한글 캠프에서는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한글을 완전히 다 가르쳐줍니다. 권마태 목사는 매년 여름방학 때마다
권마태 한글 캠프를 통해 과학적으로 창안된 획기적인 한글 공식을 바탕으로 한인 2세 및 국제사회 영어권 외국인 학생들에게 바르고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브롱스 고등학교에서 타민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는 최경미 교사는 일요일마다 맨하튼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오고 있는데 권마태 목사가 브롱스 고등학교 한국어반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한국어 교재를 전달한 것이 인연이 되어 최 교사의 주선으로 권마태 목사가 맨하튼 한글 여름 캠프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권마태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리더십 프로그램도 함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장소 제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리버사이드 처치에서 굉장히 한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것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맨하튼 120가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번 권마태 여름한글 캠프에서는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한글을 쉽게 줄줄 읽어내려갈 수 있는 독창적인 강의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한인 사회에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권마태 여름한글 캠프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718-732-024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상황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듀오카 유재주 구간입니다. 조지현 시턴 브릿지의 어퍼 구간 지금 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링컨 터널 현재 10분 정체되고 있습니다. 홀랜드 터널 현재 5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스팬 구간 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톨게이트 구간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트라이버러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사나 블러버드 근처 점점 차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와이스톤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2011 서머 기빙 트리 아카데미를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뉴욕 성결교회에서 6주간 실시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과목 수업 및 골프, 발리볼, 농구 등 각종 특별 활동을 합니다. 금요일에는 필드 트립이 진행되며 대상은 5학년부터 12학년까지입니다. 등록은 7월 5일부터 문의는 718-948-0339로 하시면 됩니다. 20년 이상 다져진 경험과 지식으로 YWCA of Queens에서 6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7주간 2011 썸머 캠프를 개최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나는 여름방학에 꽉 찬 즐거움과 알찬 프로그램으로 초청합니다. 대상은 3세부터 12세까지며 연장반도 있습니다. 문의는 퀸즈 YWCA 718-353-4553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 바로 등록 가능합니다. 임마뉴엘 스포츠 선교단과 뉴욕 탁구협회 후원으로 7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어린이 그룹 탁구 교실을 진행합니다. 뉴욕 탁구장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 뉴욕 동포 사회에 탁구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여름방학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오니 학부형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퀸즈 YWCA에서 오는 7월 8일부터 8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5주간 한인 장년 및 노년층을 위해 기초 컴퓨터 여름 특강반을 개최합니다.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부터 한글 타자, 기초 문서 작성의 인터넷 활용까지 하나하나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7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갤러리 코리아에서 전시회 더 뷰티풀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문화원의 공식 공모 프로그램인 2011 Call for Artist에서 당선된 작가들의 세 번째 전시로 뉴욕과 서울에서 각각 활동 중인 송하린과 유영국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활동 중인 작가 아람타니스가 참여하는 3인 그룹전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아름다움에 관한 사회적인 기준과 이를 규정하는 요소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뉴욕과 서울 그리고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참신하고 다채로운 시선으로 그려낸 흥미로운 전시입니다. 경상북도 뉴욕 사무소 김준호 주재관이 29일 뉴욕 한인회를 방문해 지난 한창현 뉴욕 한인회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경상북도 도지사와 협의한 사안의 실무적인 진행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한 회장은 경상북도의 세계화 사업에 깊은 인상을 받아 코리안 퍼레이드 등 뉴욕 한인회 사업과 연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독도 수호 운동과 새마을 운동, 세계화 사업 등도 논의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임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10대를 위한 가슴이 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시대 가장 존경받는 CEO 안철수 교수를 비롯해 고 김수환 추기경, 스티브 잡스, 버락 오바마 등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9명의 롤모델의 꿈과 도전, 열정,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한 10대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나아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한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건강 365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갑 원장님께서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평소에 우리가 느끼는 통증의 대부분이 근육통을 수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통사의 경우는 거의 100% 환자에게서 어깨의 근육이 뭉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 신경이 손상되거나 디스크, 관절염 등으로 통증이 시작되어도 결국 아픈 부위의 근육이 뭉치게 됩니다. 근육이 뭉치는 이유는 아픈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스트레스가 많거나 우울증이 와도 근육이 뭉치게 됩니다.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통증은 묵직하고 땡기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트라벨 박사가 근육이 뭉쳐서 통증이 오는 병 자체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가지고 마이오파시얼 페인 신드롬, 즉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